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여유로운 삶을 응원하는 지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요, 현대문학작품 강명희 작가의 65세 단편소설입니다. 강명희 작가는 경기도 김포 출신으로 숙명여자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였으며 한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였습니다. 대표 소설집에 2013년 히말라야 바위취, 2015년 서른개의 노을, 그리고 2021년 65세가 있습니다. 본 소설집 65세는 도화출판사에서 올 2월에 출간했는데요. 모두 9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어 있으며 각 단편에는 작은 세상이 들어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젊은 여자, 학교폭력, 노인문제, 가정폭력 등 복잡한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가치관을 만들며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중 오늘 소개하는 65세 단편에는 55년생 베이비부머 맞세대의 65세 여성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65세 노년을 시작하는 전날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자리를 과감하게 퇴직하고 오롯이 본인을 위한 삶을 살리라 다짐합니다. 작가는 이 책을 이 땅의 모든 65세에게 바친다고 말합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65세 지연이 강명이 아버지는 뒤뚱거리며 차에 발을 올렸다. 사회복지사는 뒤에서 어린아이 다루듯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엉덩이를 밀어 차 안 깊숙이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워주었다. 일체의 표정이 없는 아버지는 순순히 사회복지사에게 몸을 내맡겼다. 표정이 없어서인지 몸이 굳어서인지 아버지의 모습은 물건과도 같아 택배기사가 물건을 차에 싣는 것과 흡사했다. 사회복지사는 문을 닫고 차를 빙 돌아 운전석에 올라 차를 출발시켰다. 차가 떠났다. 얼마 전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가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서 요양원에 입원하는 것이 할아버지도 사회복지사들도 편할 것 같다고 원장은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유혹을 간신히 뿌리치며 좀 더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낮에는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아버지를 봐주니 아직은 견딜만 했다. 모퉁이를 돌아 차가 보이지 않자 나는 그때서야 숨을 크게 내쉬었다. 하늘은 미세먼지로 옅은 은회색이다. 아파트 전광판에서 미세먼지 나쁨이란 글씨가 깜빡거린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은 미세먼지 나쁨 수준의 날씨 같아 숨쉬기가 버겁다. 요양원으로 모시세요. 요양원 원장의 말을 끄집어내 본다. 비록 아버지 수발은 내가 하지만 처가 덕 한 번 보지 못한 남편 보기도 불편하다. 마스크로 얼굴을 뒤집어 쓴 여자가 지나간다. 불편해 보인다. 난 늘 마스크를 뒤집어 쓴 사람처럼 어딘가 불편하게 살고 있다. 아버지가 집에 오고부터이다. 택배기사가 내 집 벨을 누르고 있다. 나는 택배시킨 적이 없다고 말한다. 기사는 아들 이름을 댄다. 아들이 보냈다는 커다란 택배 박스를 보니 생활가구 같다. 가슴이 설레었다. 내 생일이 다가오니 아들이 생일 선물로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박스에는 아기 식탁 의자가 그려져 있었다. 아들은 1년에 서너 번 손녀를 데리고 집에 온다. 지난 추석에는 집 근처 호텔에 머물다가 차례에 겨우 참석하고 갔다. 며칠 전 아들은 전화를 해서 내 생일날 손녀딸과 함께 집에 와서 자고 갈 거라고 선심이라도 쓰듯이 말했다.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자랑했더니
15개월 된 아기는 하루를 있더라도 아기 식탁이 필요할 것이니 손자가 써던 것을 주겠다고 했다. 친구가 아기 식탁을 가져온 날 마침 동네 분리수거장에서 예쁜 아기 식탁을 발견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그것을 끌고 집으로 왔다. 멀쩡한 것을 버리지 못하여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온 행동이었다. 아버지는 분리수거 장소에 버려진 좀 쓸만한 것은 필요하건 필요치 않건 들고 왔다. 플라스틱으로 된 화분이나 좀 반듯하다 싶은 나무판까지 가져왔다. 엄마가 질색을 했지만 아버지의 그 버릇은 멈추지 않았다. 먹고 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어. 나무로 만든 사과 상자를 가로로 놓고 그 안에 그릇들을 집어넣고 찬장으로 썼다니까. 그때 비하면 이건 대구를 쓰나 쓰던 것들이다. 단신으로 월남한 아버지는 6.25가 끝난 후 결혼했고 그 후 내가 태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는 미군이 먹다 버린 음식물을 모아 한 군데 넣고 끓인 꿀꿀이죽을 사 먹었다. 시골에서는 먹을 만한 풀을 모조리 뜯어다가 나달 몇 개 넣어 끓인 죽을 먹었다. 그렇게 너도 나도 연명했다. 물자가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도 아버지는 전쟁 직후의 그때 상황에 머물러 있다. 나는 대구를 쓰나 쓰던 것들을 끌어들이는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흉을 보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았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식탁이 두 개인 사연을 이야기하고 내가 주문한 식탁은 반품하면 안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은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잠시 뜸을 들인다. 아마도 며느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아들은 반품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기 딸에게 남이 쓰던 식탁을 쓰게 하지 않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나는 비누칠에 닦아서 깨끗하고 예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아들은 다시 싫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스마트폰 너머에서 아들이 말하고 있지만 며느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섯 살이나 많은 며느리는 아들을 어린아이로 취급해 사소한 것까지 다 시시콜콜 지시했다. 내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듣지 않던 아들이 며느리 말은 파트로 메주를 쓴다 해도 들었다. 무엇보다 내가 말하면 핏대를 세우고 반항했는데 며느리에게는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하다. 그런 아들이 낯설다. 오후에는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며 대학 동창들과의 등산 모임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나이 들수록 행동 반경이 좁아져 외출할 일이 점점 없어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등산 모임은 웬만하면 취소하지 않는다. 비가 몹시 오는 날에만 영화로 대치한다. 예전에는 북한산, 관악산, 아차산, 후명산, 멀리 설악산, 지리산도 다녔다. 하지만 이제 가까운 산의 둘레길 정도 걷고 점심 먹고 헤어진다. 10,000원 한 장이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서둘러 등산 준비를 하고 버스를 탔다. 버티 고개역에서 내렸다. 10시 30분이 약속 시간이지만 10시 조금 넘으면 대부분 나온다. 약속 시간과 상관없이 점점 더 일찍 모이는 것을 보며 나이든 티를 내는 거라고 서로 흉보지만 날이 갈수록 친구들은 점점 더 빨리 모인다. 아버지를 주간보호센터에서 오는 차에 태워드리고 허겁지겁 달려오면 언제나 내가 마지막이다. 친구들과 남산 둘레길에 들어섰다. 이런 날은 나도 누군가의 위안을 받고 싶다. 얼마나 속상하냐. 그렇게 못된 자식이 어디 있어.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주면 내 속이 좀 풀릴까. 오늘 참가 인원은 7명이다.
성곽이 보이는 성사에 앉았다. 나는 내 편 좀 들어달라고 아기 식탁의자 얘기를 분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년에 서너 번 오는 시댁에 새 것이나 다름없는 의자가 두 개나 있는데도 남이 써둔 것이라는 이유로 새로 산다는 며느리의 의견에 동의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딸로 며느리로 엄마로 65년을 살아낸 여자들은 지독히 이성적이다. 넌 아직도 내 아들인 줄 아는데 내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 남편이야. 며느리가 그렇게 하겠다면 다소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따라야지 어쩌겠어? 아들은 그렇게라도 적응하며 살아야 해. 아니면 며느리가 내 아들 안 데리고 산다면 그것이 더 큰 일이지. 요즘은 며느리가 갑이고 아들을 낳은 엄마는 어리야. 아들 결혼시키면 그때부터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며느리의 의견이라 보면 돼. 아들은 며느리 대변인이지. 신목의 사회야. 지금은 며느리를 중심으로 아들 손주들이 줄줄이 딸려 있었다니까. 그뿐 아니야. 우리 부부도 며느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질서 속에서 알아서 기고 있어. 친구들은 제각각 한마디씩 말한다. 아들은 마흔이 다 되어가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때는 누구든지 아들과 결혼만 해준다면 부처님 공경하듯이 며느리를 섬기겠다고 생각했다. 아들은 다섯 살 많은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왔다. 애나 낳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결혼을 하자 금방 임신을 하고 손녀를 낳았다. 손녀를 낳자마자 며느리는 우리 집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손녀는 기가 막히게 나를 닮았다. 피부가 하얗고 눈썹이 짙고 눈매가 부드럽다. 손녀를 안고 나가면 사람들이 판에 박은 듯 하다고 말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녀를 1년에 서너 번밖에 못 보지만 아들은 가끔씩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내준다. 아까 아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마저 없을까봐 그만두었다. 그래 아무것도 아니니 그냥 참자.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다짐했다. 남산 둘레길을 돌아 순환도로를 따라 걷다가 동국대역 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장충동 먹자골목이다. 누군가가 추어탕 먹자는 말에 추어탕집으로 향했다. 얼마 전 발견한 맛집이다. 점심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이라 어렵지 않게 자리를 차지했다. 이 맛집은 추어탕도 별미지만 밑반찬이 맛있다. 특히 콩나물 무침은 대가 통통하고 아삭거려 인기가 있다. 다 먹고 더 달라고 청했다. 조순족 여자가 아무 소리 없이 한 접시 가득 담아다 준다. 반찬 인심이 후한 것도 이 집을 즐겨 찾는 이유다. 배가 부르니 마음도 풀리는지 기분이 조금 괜찮아졌다. 복작대는 추어탕 집에서 나와 차를 마시기 위해 태극당 빵집으로 들어갔다. 스무 살 때 이곳에서 첫 미팅을 했었다. 고등학생 같았던 빡빡머리 파트너나 앞머리에 실핀을 꽂고 나간 나나 촌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몇 달 만나는 동안 우리는 점차 고등학생 티를 벗고 스물 초반의 풋풋하고 싱그러운 젊은이가 되었다. 밤새 편지 쓰며 어슬프게나마 사랑이란 것을 했다. 교회선 열차를 타고 송주에서 내려 계곡을 거슬러 오르다가 숲속으로 들어가 첫 키스를 했다. 입안에서 어디선가 먹어본 이름 모를 열대 과일의 아린 맛이 났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떠났다. 부잣집 여학생과 연애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에게는 아무리 떼어내려고 애써도 피난민촌 아이의 궁핍함이 묻어있다. 아픈 추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을 찾는 것은 이것은 구태여 1인 1잔을 안 해도 눈치 주지 않기 때문이다. 추어탕집에서 만 원을 걷어 계산한 친구가 일어나 남은 잔돈으로 커피 4잔을 주문해 가져왔다.
나누어 먹을 여분의 컵도 챙겨왔다. 내 잔을 주문하는 이유는 점심후라 배가 불렀어다. 언제나 그랬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르다. 우리도 이젠 우아하게 1인 1잔을 하자. 우리도 대접이란 거 받아보자. 누군가가 말했다. 얼마 전 외식하고 커피집에 갔는데 자식들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1인 1잔을 하대. 배가 부르니 내 건 시키지 말고 내 것 조금 얻어먹겠다고 해도 듣지 않고 말이야. 집도 없는 주제에 그러더라고. 난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어느 정도 저축도 있는데 왜 그렇게 폼 잡으면서 못 살까? 크게 반성했어. 알았어. 내가 뭐 좀 더 사올게. 이젠 우리도 대접 받아야지. 한 친구가 그렇게 말하며 일어나 나갔다. 잠시 후 모나카 아이스크림 3개를 사왔다. 이러면 1인 1잔이 되겠지? 친구들이 제각각 한마디씩 한다. 그까 삼삼하느니면 살 수 있는 아기 식탁 의자를 주워와서 며느리한테 그런 수모를 당해? 내가 당한 것처럼 생각할수록 속상하다. 이젠 우리도 작은 돈에 발발 떨지 말고 우아하고 편안하게 남은 생을 즐기자. 성곽이 보이는 정자예수는 그렇게 이성적이던 친구들이 마치 자기가 당한 일처럼 분해하며 한마디씩 한다. 애들이 부산으로 휴가를 떠난 다음 날 전화를 했어. 숙소가 너무 좋으니까 엄마 아빠도 와서 하루 자고 가라는 거야. 100평짜리 숙소도 있더라. 돼지가 아니라 숙소가 100평이야. 남편은 어디 여행 다니려 해도 숙박비가 아까워 잠은 집에 와서 자잖아. 남편하고 신나게 부산으로 달려갔어. 숙소 바로 앞에 바다가 있었어.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이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 수영하고 들어와 씻고 놀기 딱 좋더라. 밤에는 모래사장에서 불꽃놀이도 했어. 숙소가 기가 막혀 대통령은 이렇게 사나 싶었어. 도대체 이런 별천지 같은 숙소의 숙박비가 얼마나 할까 궁금했지. 물어보니 무슨 쿠폰이 나오고 무슨 할인이 되고 해서 반값에 예약했다는 거야. 반값이 얼만가 했더니 말도 안 나와. 그것도 예약을 할 수가 없어 회원권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겨우 예약한 거래. 남편과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부모 앞에서는 경제적으로 쪼들리며 사는 것처럼 보여 자식에게 용돈 한번 편히 받아보지 못했지. 어쩌다 용돈을 주면 너희들은 애들하고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우리는 신경 쓰지 말거라 하며 받지 않았지. 심한 배신감이 들더라. 거기가 어디냐? 우리도 예약하고 가서 하루 쉬다가 오자. 다 쓰고 죽어라 그런 책도 있잖아. 이제 그것은 옛말이고 빚지고 죽으라고 한대. 다 쓰고 좀 모자라 빚지고 죽는 것이 잘 산 거래. 모두 한마디씩 했다. 이야기가 한창 물어익었지만 나는 일어나야만 했다. 아버지 올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하기 때문이다. 두 친구가 따라 나왔다. 어린이집에 손주 데리러 가야 하는 친구들이다. 부모의 손주의 우린 이게 뭐냐. 우리도 이젠 보호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보호는 받지 못할 망정 짐은 없어야 될 텐데 헤어질 때 한 친구가 투정하며 말했다. 나는 아직 카드를 찍고 지하철을 타지만 그 친구는 이미 지하철을 무료로 타고 있다. 며칠 있으면 나도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카드가 나온다. 좋은 건지 서글픈 것인지 아무튼 기분이 묘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조금 가볍다. 모두 자기 일처럼 붕괴해준 친구들과의 수다로 충분히 테라피된 덕분이다. 아파트 입구 전광판에 미세먼지가 보통으로 바뀌어 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보낸 아기 식탁 의자가 눈의 가시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다. 안경을 가져다가 보니 남양주 어딘가 있는 가구점에서 보낸 것이다.
전화번호까지 함께 있다. 상자를 들여다가 베란다에 처박아둔다. 택배 상자를 보이지 않는 곳에 처박았는데 왠지 속이 시원하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자식을 집 밖에 내쫓은 것 같은 느낌이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온 아버지는 저녁을 먹고 간신히 부축을 받으며 아들 방으로 들어갔다. 아들이 결혼에 나가 생긴 빈방이다. 보지도 않는 TV를 크게 틀어놓았다. 아버지가 보는 것은 대부분 뉴스였다. 구순이 가까워 말과 행동이 어눌해도 사회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눌한 말투로 요즘 것들은 하며 못마땅해 했다. 아버지가 제일 신날 때는 태극기 집회를 보여줄 때다. 이미 거동조차 불편한 90을 눈앞에 둔 노인이 되었지만 이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마지막 애국심이 아버지에게도 남아있나 보다. 아버지는 매달 6.25 참전수당을 받고 있다. 언젠가 아들이 말끝마다 빨갱이 타령을 하는 아버지에게 지금은 이데올로기가 사라져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악수하는 세상이니 빨갱이란 말은 쓰지 말라고 싫은 소리를 했다. 6.25 전쟁 중에 빨갱이 여럿을 죽였다는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더니 손주가 한마디 하자 그 이후로는 드러나게 빨갱이 타령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한번 머릿속에 박힌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입만 번긋하면 사회 정인이 민준이 떠드는 아들 역시 그랬다. 그런 아버지와 아들을 보며 난 언제나 중립을 유지한다. 아마도 아버지는 태극기 부대의 집회 장면을 보기 위해 뉴스 채널을 종일 틀어놓는 것 같았다. 뉴스라는 것은 조금만 볼륨을 높여도 무슨 일이 터진 것처럼 다급하게 들린다. 아들 방에서는 언제나 다급한 기자들의 목소리가 거실로 삐져나왔다. 위층에서 내려와 TV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기 전에는 그 소리가 더 컸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볼륨을 15까지 내리도록 사정했다. 아직까지는 15를 지킬 만큼 정신이 있었다.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아들 방에서 TV 소리가 꽝꽝 울렸다. 나는 방으로 달려 들어갔다. 아버지는 리모컨을 들고 음량을 자꾸 올리고 있었다. 또 윗집에서 달려올까봐 급히 리모컨을 빼앗아 음량을 줄였다. 이젠 음량을 조절하지 못할 정도의 아버지가 됐나 싶어 서글퍼진다. 몇 년 전까지 아버지는 남들이 놀랄 정도로 의욕적으로 노후의 시간을 보냈다. 엄마가 돌아가시자 집이 있고 연금 수령자라고 참전수당까지 받고 있는 팔순을 눈앞에 둔 아버지에게 다투어 혼처가 들어왔다. 그들 중 50대 처녀도 있었다. 아버지는 15살 어린 새어머니를 맞이했다. 새어머니는 나보다 5살이 많았다.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다는 새어머니는 살림에 찌던 나보다 젊어 보였다. 하지만 새어머니의 몸에서 문란한 생활의 냄새가 폴폴 났다. 같은 여자만이 알 수 있는 냄새였다. 조화에 향기가 없듯이 새어머니에게서 생활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채 안 되어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만나 노년에도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 들뜨고 흥분했다. 병약하고 궁상 맞은 엄마의 모습과 달리 화려한 새어머니의 모습에 아버지는 이성을 잃었다. 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재혼을 했다. 새어머니는 간이라도 빼줄 듯 아버지를 홀렸다. 아버지는 다시 태어나 새 세상을 사는 듯 황홀해했다. 자식밖에 모르던 아버지는 사사건건 나에게 화를 냈다. 새어머니는 없는 말도 꾸며 만들어내며 아버지와 나를 이간질했다.
새어머니 곁에 있는 아버지의 얼굴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지만 의욕적이고 빛이 났다. 하지만 5년 만에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살살 달래 집을 팔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잠적했다. 미국 어딘가에 있는 아들에게 갔다는 소문이 들렸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그 점에 아버지의 인생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의술이 좋아 차츰 회복이 되어 내 집으로 퇴원을 했다. 지금은 낮 동안 노인을 봐주는 주간보호센터에 나가고 있다. 나는 55년생 베이비부머 맏세대다. 우리 세대는 어딜 가나 만원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3부제 수업까지 했다. 1부제는 11시에 끝나고 2부제는 11시부터 2시, 3부제는 2시부터 4시까지 수업을 했다. 교실이 다 지어져 3부제는 얼마 안가 끝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쟁이 끝나니 배워야 산다고 굶을망정 너도 나도 중학교를 갔다. 중학교는 2부제를 할 수 없어 체육관에 칸막이를 해 넷으로 나누어 교실을 만들었다. 강당 역시 칸막이를 해서 교실로 썼다. 학교는 교실을 짓기 위해 매일 공사 중이었다. 체육 시간에는 어김없이 돌멩이 주워 나르는 데 동원되었다. 선생님들도 턱없이 모자랐다. 가정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치고 체육 선생님이 사회를 가르쳤다. 가르친다고 할 것도 없이 책을 한번 줄줄 읽고 참고서를 베껴주었다. 그런 와중에도 공부할 애들은 공부를 했다. 황해도 정수가 고향인 지주 집안의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단신으로 월남해 학도 의용군으로 지원해서 전쟁터에 나갔다. 낙동강 방어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포항전투에 참여했다. 전쟁이 끝나자 인천에 터를 잡았다. 주위에 피난민이 밀물듯이 내려왔다. 피난민 가정의 아이들은 고향에서 잘 살다가 내려와 타지에서 적응 못하는 부모 밑에서 어떻게든 공부만은 하려고 악을 썼다. 다행히 아버지는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나를 낳았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 꿈이 있었다. 물자가 넘쳐나는 요즘 세상이 적응이 되지 않는다. 안 먹고 안 쓰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자식들이 빈산 줄 때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루 이틀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 뒤뚱거리는 아버지를 겨우 부축해 주간보호센터에 보내고 나서 집안 정리를 얼추 끝냈을 때 문자가 온다. 뭐해? SOS 쳐도 돼? 이것은 이웃에 사는 친구가 친정어머니가 오셨을 때 구원을 요청하며 보내는 문자다. 나는 냉장고를 뒤져 감 말랭이와 모시떡을 꺼낸다. 친구는 친정어머니가 오시면 반가운 마음에 한두 시간은 잘 지낸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삐걱대기 시작한다. 그럼 내게 구원을 요청한다. 빠르게 친구네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딸 친구인 내게도 깍듯이 존댓말을 한다. 잘 먹었다는 인사도 잊지 않는다. 말 한마디도 허투루 넘어가는 것이 없다. 아버님께서 30대에 별을 다셨다지요? 나는 애써 어머니가 좋아할 화제를 찾아 말을 붙인다. 매번 써먹은 화제다. 네, 36에 별을 달았어요. 혁명시대라 혁명한 동지들이 전역해서 자리가 많아 금방금방 진급을 했지요. 그 이후 20년간 스타 생활을 했지요. 대답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자분자분 설명하는 목소리가 차분하고 조리 있다. 늙으셨지만 학식과 교양이 넘친다. 하지만 휴전선 근방이 고향인 어머니는 가난하여 초등학교도 다니다 말고 줄줄이 태어난 동생들 돌보며 집안 살림과 아버지 농사일을 거들고 있었다. 6.25가 나자 군인들이 그 마을에 들어왔다.
어느 날 어떤 군인이 물을 얻어 마시러 왔기에 물을 주며 삶은 감자 하나를 얹어 주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뜻밖의 그 군인이 찾아왔다. 감자 하나를 자꾸 생각나더라는 것이다. 친구 어머니는 키가 작고 목이 짧고 게다가 뚱뚱하다. 남에게 호감 갈 만한 구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다. 얼른 보아서 투실투실한 돼지를 연상시킨다. 후에 친구 아버지가 된 그 군인의 눈에는 부처처럼 보였다고 했다. 얼핏 어머니의 귀를 보니 귓밥이 도톰한 부처님 귀를 닮았다. 코 잘 생긴 거지는 있어도 귀 잘 생긴 거지는 없다더라. 친구 어머니는 부처님 귀 덕분에 20여 년을 장군의 부인으로 살았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귀 잘 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 생긴 거지는 없다는 말을 알고 있다. 어머니가 귀보다 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머니의 운명은 바뀌었을까? 부모님 세대는 감자 하나라도 운명이 바뀌는 세상을 살았다. 풀만 먹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살림을 살다가 결혼하니 하루아침에 어머니의 팔자가 달라졌다. 군인 세상이니 돈이 이렇게 저렇게 들어왔다. 천성적으로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어머니는 배움의 한을 풀기 위해 독선생을 들이고 영어 공부를 했다. 그렇게 배워 명문대 나온 장군부인 모임에서도 뒤지지 않았다고 했다. 자식들 역시 독선생 과외를 시켜 의사, 변호사를 만들었다. 20여 년을 장군의 부인으로 살았으니 재산도 천문학적인 숫자다. 그야말로 세상이 당신 뜻대로 굴러갔다. 어머니는 구순을 눈앞에 둔 지금도 세상이 당신 뜻대로 굴러가는 줄 안다. 몸은 늙고 세상은 변했어도 어머니는 뜻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사신다. 그러니 주위에 자식조차 얼씬거리지 않는다. 친구는 부엌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 잠시 후 내온 것은 부추를 넣고 지진 도토리 전이다. 도토리로 전을 부치다니 너무 맛있네. 내가 한입 베어 물고는 과장되게 감탄을 한다. 전은 메밀로 부쳐야 맛있지. 뻣뻣한 게 이게 뭐냐. 친구 어머니는 퇴박을 넣으신다. 메밀로 부쳤어봐. 도토리로 해야 맛있다고 그럴걸. 엄마는 해드리면 맛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친구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다. 넌 메밀로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니? 늙으신 어머니도 한마디 지지 않는다. 엄마를 한두에 겪어보았어? 글쎄 미국 사는 동생이 자기가 키운 달기 난 알이라고 그 멀리서 달걀을 구워가지고 왔었어. 그랬더니 엄마는 쟤는 그까지 달걀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호들갑이냐? 그러더라니까. 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 빡빡하게 구운 달걀을 나보고 먹으라고? 내 앞에서 구운 달걀 얘기하는 친구나 바른 말이라고 말하는 어머니나 똑같다. 친구 어머니와 내 아버지는 동갑이다. 친구 어머니는 70대에 혼자 되었고 아버지는 80이 다 되어 혼자 되었다. 친구 어머니는 거의 20년을 혼자 꿋꿋이 재산을 늘려가며 살았지만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실패했고 지금은 내 집으로 와서 귀가한다. 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다. 아이들이 한창 자랄 때는 시장 보는 일이 큰일이었다.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아 사들이면 순식간에 동이 나서 또 시장을 보았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필요한 물건들이고 다 사고 싶었다. 생활비가 늘 빠듯했다. 그래도 그때는 살맛이 났다. 지금 진열장에 가득 찬 물건 중 내게 필요한 것은 별로 없다. 어쩜 나이 든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 점점 없어진다는 말일지도 모른다. 카트를 밀며 여기저기 다녀본다. 산더미처럼 쌓인 과일 앞에서 여자들이 아귀 다툼하듯이 사과를 고른다. 마이크에서 타임즈로 나온 냉동 사과를
10분간 싸게 판다고 소리친다. 좋아하는 과일은 혈당이 높아 조금씩 먹으라 하고 정육 코너 역시 콜레스테롤이 높아 기름진 음식은 피하라 해서 패스하고 심심풀이로 먹던 스낵도 밀가루로 만든 것이라 그냥 지난다. 구수한 빵 냄새가 나자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빵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다. 그건 역시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대로 지나쳐 버린다. 직접 만든 두부집에서 두부 한 마리를 사고 생선 코너에서 생선 몇 마리를 고른다. 야채 코너에서 싱싱해 보이는 브로콜리와 청경채를 산다. 사실 나는 육식 체질이라 야채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의사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야채 위주로 먹으라고 검사 받을 때마다 충고했다. 혈압도 공복 혈당도 차츰차츰 높아간다. 젊은 날에 아무렇지도 않게 받던 건강검진을 꼭 도살장 끌려가는 심정으로 받는다. 작년에는 바로 전날 함께 연극 본 친구가 저 세상으로 갔다. 설거지하다가 심장이 멈춰서 갔다. 재작년에는 친구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그대로 갔다.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부엄을 듣는다. 죽음이 가까이 와 있음을 느낀다. 그토록 다짐하고 또 다짐했건만 분리수거장에서 새 것이나 다름없는 의자를 발견하자 또 집으로 들고 들어왔다. 마침 식탁 의자 하나가 필요하던 참이었다. 노인네의 오래된 살림이라 주워온 의자가 집에 있던 것보다 더 새 것이다. 의자를 보고 남편은 누가 이렇게 좋은 의자를 버렸어 하며 싫지 않는 내색을 한다. 우리 때는 목숨 걸고 월남 가서 돈 벌어오고 뜨거운 사우디에서 일요일도 없이 일해서 경제를 이만큼 일으켰는데 요즘 것들은 쓰는 것만 알아. 이렇게 멀쩡한 것을 버리고 말이야. 걸핏하며 나오는 우리 때로 시작한 남편의 소위 말하는 꼰대 이야기가 줄줄이 나온다. 아버지가 전쟁 직후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남편은 7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당신은 자식들이 당신처럼 살길 원해? 아니지. 우리 애들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10살 나라 사우디에서 뜨거운 태양을 견뎠지. 그럼 애들이 펜트하우스에서 자든 호화 해외 여행을 다니든 눈 질끈 감고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며느리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또 의사를 끌어들인 나도 베넷 병신이다. 아버지를 부축해 내게 인도하는 사회복지사의 얼굴에 다른 때와 달리 짜증이 잔뜩 묻어있다. 여전히 표정 없이 뒤뚱거리는 아버지의 행동은 위태롭다. 내가 부축을 하자 아버지 몸이 쏠리는 쪽으로 함께 넘어질 것 같다. 나 역시 거칠게 아버지를 끌어당긴다. 아버지가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간신히 아버지를 끌어다가 아들 방 의자에 앉힌다. 그리고 리모컨을 손에 쥐어준다. 아버지는 TV를 틀지 않고 앉아있다. 아버지가 다른 날하고는 조금 다르다. 방을 나가려고 하니 아버지가 뭐라고 우걱댄다. 무슨 일인가 해서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는 손을 들어 휘젓는다. 앉으라는 몸짓임을 알아차린다. 아버지를 마주보고 보조의자에 앉는다. 아버지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한다. 아버지 입을 뚜렷이 응시한다. 이제는 요양원에서 살게 해다오. 너희 엄마는 집 한 돈 가지고 갔지만 엄마 원망하지 말거라. 넌 내가 갈 때까지 내 연금으로 날 보살펴줘. 충분할 거야. 부탁한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 입으로 노인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버지가 내게 베푼 처음이자 마지막 배려란 생각이 들자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대고 흐느낀다. 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준다.
넌 할 만치 했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로 그간 아버지에게 쌓였던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 생일날 자기 손으로 끓이는 미역국처럼 민망한 것이 또 있을까. 지방에 사는 아드님 내외분이 새벽에 출발해 아침에 닿을 거라고 하니 생연어도 사고 갈비찜거리도 사왔다. 미역국 끓일 양지를 고르고 갈비를 재우고 야채를 씻어 놓았다. 아침 준비를 해놓고 자리에 누웠다. 내 생일이라지만 밥 사리느라고 종일 부엌에서 해방되지 못할 것임을 안다. 그렇게 아들네는 북새통을 떨다가 가겠지. 음식 장만도 내가 하고 차려내는 것도 내가 하고 설거지와 뒷정리도 나 혼자 하겠지. 내 생일날 모습이다. 설거지 한번 시키지 않지만 며느리는 그나마 잘 오지도 않는다. 나이 드니 가뜩이나 인색한 잠이 민망한 생일날 생각으로 오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켜보니 자정이 넘었다. 나도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는 65세 고령자인 노인이 되었구나. 다시 누웠다. 잠이 계속 오지 않았다. 일어나 장안을 뒤진다. 이건 아들 결혼시킬 때 비싸게 주고 산 모직 코트다. 몇 년째 입지 않았으니 앞으로 입을 기회는 더 없다. 한쪽으로 밀어놓는다. 옷을 시작으로 몇 년 동안 쓰지 않았던 가방, 모자 등을 큰 비닐봉지 안에 쓸어 담는다. 장 안이 텅 비었다. 내일 쇼핑하여 채울 것이다. 쇼핑할 거라고 벼르지만 새로 옷을 사도 입고 나갈 데도 없다. 방으로 들어가 주워온 의사를 내놓는다. 내일 내다가 버릴 것이다. 이제는 정말 지금처럼 살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구석에 틀어박혀 있던 오래된 사진첩이 보인다. 아들 돌 때 찍은 사진이다. 돌잔치에 온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활짝 웃고 있다. 그 옆에 할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기쁜 얼굴로 앉아 있다. 할머니와 아버지와 나와 아들 4대가 앉아 있다. 스마트폰에서 지난해 손녀 돌 때 찍은 사진을 꺼내 본다. 할머니가 아버지로 바뀌었을 뿐 아버지와 나와 아들과 손녀 4대의 사진이 똑같다. 할머니가 안 계시니 아버지가 진급을 해 그 자리에 올랐다. 손녀가 나를 밀어올려 아버지 자리로 진급시켰다. 어느 날 할머니가 사라졌듯이 아버지가 사라지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지. 그리고 어느 날 나도 사라지겠지. 아버지 얼굴 위에 내 얼굴이 겹친다. 거실 소파에 나와 혼자 앉았다. 이렇게 노인이 되었구나. 실연의 아픔을 훈장처럼 달고 살았던 초라한 청춘이 생각났다. 나 좋다고 목매는 사람 하나 없이 찌들다가 시든 청춘이 아쉬웠다. 내가 못나 남들처럼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 자식에게 평생 큰 소리 한번 쳐보지 못한 것이 서러웠다. 악착을 떨며 공부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등록금을 해주며 너 시집가기 전까지 이거 다 갚아야 해 하고 말했다. 졸업 후 취직해서 아버지 집 은행 용자금 내주다가 결혼을 했다. 아버지는 갚아야 할 돈이 아직 남아있다고 겨우 이부자리 장만에 남편한테 시집을 보냈다. 예단조차 하지 못해 시댁 식구들한테 주눅들어 살았던 내 신혼이 생각났다. 집 팔아 새어머니 입에 몽땅 쳐넣고 딸네 집에 와 얹혀 사는 아버지도 야속했다. 딸한테는 어떻게든 빌려준 등록금 받으려고 애쓰더니 그 여자에게는 아까워하지 않았다. 충격을 받아 쓰러지긴 했어도 아버지는 그 여자를 원망하지 않았다. 아니, 그리워했다. 사랑한다고 했다. 엄마가 아닌 그 여자를 아버지는 잊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가 지겹다. 그런 아버지가 내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한다. 내가 모질지 못해서일까?
막상 아버지에게 그런 요청을 받고 나니 보내드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여진다. 생각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잠을 멀리 내쫓고 있다. 의식이 또렷해진다. 안 가신다고 해도 떠밀어 보내드려 누군가 속삭인다. 버떡 정신이 났다. 너도 노인이야. 남은 삶을 멋지게 꾸려봐. 마지막 노년을 노을처럼 아름답게 불살라 보라고. 누군가가 계속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인다. 나는 베란다에 처박아 두었던 뜯지 않은 아기 식탁 의자를 가져와 전화번호를 스마트폰에 입력한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다 드려야지. 손녀가 오면 친구가 가져온 의자에 앉혀 밥을 먹일 것이다. 그리고 새 의자는 아들이 가고 나면 반품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들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해질 것이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데리고 살 것이 아니지 않나. 함께 사는 아들이 좋다고 하니 그것만도 다행이다. 어차피 자식은 자기들이 아쉬우면 곁에서 서성거리게 되어 있다. 저렇게 고자세인 것은 부모가 아쉽지 않아서다. 자기들이 살만해서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고맙지 않은가. 65세.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내 노년의 하루가 막 시작되었다. 대학 교수도 65세가 되면 정년 퇴직을 한다. 나 역시 평생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인 이 자리를 퇴직할 것이다. 오롯이 나만을 위해 살 것이다. 내 눈앞에 펼쳐진 노년이 은근히 기대된다.